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선선하고 아침 저녁으로는 날씨가 쌀쌀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만은 저도 기온 변화가 갑자기 더웠다, 또 추웠다. 추석 때까지만 해도 날씨가 꽤 쌀쌀했잖아요. 쌀쌀한 게 아니라 더웠잖아요. 늦더위가. 그러던 것이 이렇게 갑자기 또 아침 저녁으로는 좀 추울 정도로 심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만은 요즘에 그뭐 세상 돌아가는 게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뭐전 세계가 뭐 경제 제재 여기저기서 또 다투기도 하고 제가 이제 수없이 얘기했습니다만은 저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그 겪지 못한 일들을 많이 겪잖아요. 사실상 그 원래 그저 경제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주기가 있거든요. 경기가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하는 그 일정한 주기가 되게 있습니다. 그 이론상으로는 그러돼 있어요. 그렇게 돼야 정상이죠. 뭐 5년 주기, 10년 주기로 경기가 좋아지고 좀 나빠지고 이렇게 변동성이 있잖아요. 그게 정상인데, 지금이 이렇게 오래가고, 물가도 뭐, 오락가락하고, 뭐든지 다 오락가락합니다. 정치도 오락가락, 그다음 물가도 오락가락, 전 세계도 오락가락,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그 뭐든지 잘안 되면 사람들이 그 안정적으로 항상 오락가락 한다는 거는 불안해 하는 거죠. 오늘도 보니까 뭐 경제 제재를 또 발표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 그게 사실상 뭐 경제 제재가 그게 경제 전쟁이나 똑같습니다. 경제 제재를 그 발표해서 그 제재를 받는 나라들은 엄청난 영향을 받거든요. 그 감정이 나쁘겠죠. 원래 그렇습니다. 이웃 간에도 서로 다투고 자꾸 그렇게 아웅다웅 하다 보면은 큰일이 터지잖아요. 사람도 이웃 간에도 아웅다웅 하다 보면은 크게 터지잖아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개인사나 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원인이 어디서 발단이 됐나 내가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이라는 게 인간이라는 게 너무 많으면은 우리가 예상 못한 천재지변, 자연재해, 그다음에 심한 그 심한 경쟁, 심한 경쟁이 점점 사람이 많으면 심한 경쟁입니다. 예, 그 전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 전에, 아이고, 그렇게 착해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라고 그래. 제가 원래 착합니다. 나쁜 짓은 솔직히 말이지, 한 번도 안 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남한테 해꾸지한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거짓말, 내가 요맘침도 하지 않아요. 이제 뭐 죽을 나이가 되는데 내가 왜그 거짓말 하겠어요? 나는 남인데 절대로 해코지 하나 안 했습니다. 아이들한테도 뭐 이래라 저래라. 아이들한테 뭐 용돈 좀 내놔라, 뭐라. 뭐 어떻게 하니 어떻게 하다. 스트레스 받을까 봐 일체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너무 그렇게 그 방치하게 되면은 부모로서 안 된다. 그래서 해줄 건 해주고 토닥거릴 건 토닥거리고 그렇게 해야 서로 왕래도 되고 그게 정상이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인지 뭔지 참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남인데, 뭐, 요마침도 제가 솔직히 저 유튜브를 보는 분들도 여러분들이 제 아는 사람도 꽤 많을 겁니다. 저하고 같이 생활을 하는 거 보면은 절대로 남인데 해코지 안 하고 도움을 주면 좋지. 절대로 남인데 해코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인데 또 누가 도움을 많이 준다고 그러면은 평생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뭐 화장실 갈 때는 뭐 급하고 또 화장실 갔다 나오면은 마음이 달라지는 게 사람이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한테는 매년에 그 연말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명절 때 선물을 그 주소지로 그 배달을 시켜줍니다. 요뭐 지금 배달시키면은 그뭐그 주소가 몇 개씩 거기다가 등록이 되잖아요. 쿠팡 같은 데 보면은 한 10개 정도 배송지를 변경해 가면서 선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뭐 배달만 해주면은 주소만 알면 딱딱 들어가잖아요. 뭐 우체국 와서 붙이고 먹을 거할거 없습니다. 없어요. 보통 사람들의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요. 저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저하고 뭐 교육을 같이 받고 뭐 학교에 같이 다니고 또 제가 무슨 뭐 선생을 할 때나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때 절대로 남한테 손에 안 줍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면 좋지 남을 험담을 하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내일모레 좋을 때가 다 됐는데 내가 뭘 쓸데없이 얘기를 하겠어요. 절대 안 그럽니다. 좀 약간 이기적인 그런 성질은 있겠죠. 뭐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원래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이기적이라기보다는 직장 생활도 경쟁이잖아요. 너무 남인데 그 신뢰가 안 되고 그 손해를 안 보게 해준다고 그러면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라고 그래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경쟁이기 때문에 서로 밀고 당기기는 적당히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전에 살면서 이제 아이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 우리가 뭐 40년 50년 때 이제 공자 때나 착하고 저런 사람들을 나중에 뭐 면장을 시키겠다. 옛날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뽑아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직장도 들어가고 그렇게 한 적도 있죠. 음서 제도도 옛날에 있었고. 그리고 옛날에는 그 의사들 같은 경우에도 한약방 의사들, 한의사 같은 경우에도 면허증 없이 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걸 갖다가 옛날에는 유의라고 합니다. 그 원래 그 옛날에 허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의과 과거를 봅니다. 그 과거는 이제 대과, 잡과 그렇게 있죠. 별시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양반들도 이제 그 잡과 그러니까 의과 시험에 볼수 있고 아니면 뭐 쌍놈들도 이제 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양반들은 그 의과대학 잡과에 응시해 가지고 과거 시험에 합격하지도 않고도 자기가 그 배워 가지고 아니면은 연구를 해 가지고 한의원을 할 수가 있죠. 옛날에 그 사상 체질학을 연구한 유명한 이재마 그 사람이 유인입니다. 그러니 유인이라는 것은 그 유학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학자가 된 사람이 배워서 스스로 배워서 의사가 된 그런 사람을 갖다가 양반 의사다
그래서 그 양반 유자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유의 의사의자 씁니다. 그래서 옛날에 허준이가 그 전에 그 사극 같은 거 있잖아요. MBC에 그 장사 몇 주년 그 허준이라고 나오는데 요즘에도 그 유튜브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보다 보면 유이라고 나옵니다. 허준이 그 마누라가 원래 양반집의 마누라입니다. 그래서 그 오라버니를 이제 만났는데 요즘에 그래 결혼했느냐 이러니 결혼했다 그러니까 한의원이다 그러니까 유이냐 이러니까 아니라고 하니까 아 그러면 뭐 쌍놈하고 결혼한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옛날에 이재마가 이제 사상 체질 이런 걸 이제 해서 옛날에는 원래 동네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동네 병원도 내가 그 전에 어렸을 때 보니까 뭐 한의사 면허증이 있나 한의사를 배워가지고 하는 사람도 천지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1950년대 60년대는 그랬습니다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사람이 없어가지고 사람을 보면은 반가워가지고 아주 뭐 개가 꼬리를 흔드는 것처럼 엄청나게 좋아했습니다. 우리 집에도 이제 사람이 귀해가지고 사람 보지 못해가지고 옛날에 돌아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가정에 뭐 바구니 장사들이 팔러 다니는 진보따리를 가지고 다니면서 바구니를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체바퀴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는 장사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도 보면은 우리 집에 자라고 서로 난리칩니다. 그래 하룻밤 자면은 그 체바퀴라든가 그런 가정에서 쓰는 그 가정 그 그릇이라든가 옛날에는 그릇이라는 게 없잖아요. 전부 다 사기 그릇이고 요즘 같은 게뭐 스대니 뭐 있습니까? 옛날에는 전부 다그 맷돌이라든가 뭐 이런 그다음 대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그 가구 음식 기구들이 요리 기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채바퀴를 하나 얻고 그래가지고 그 음식을 제공하고 저녁에 이제 얘기장난이나 하고 그런 걸 좋아했어요. 사람이 너무 귀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사람 만나는 게 그렇게 반가워하더라고. 우리 부모님도.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도 많이 재워줬죠. 그래서 항상 그쪽으로 오면 우리 집으로 오더라고요. 그렇지. 그럴 때는 사람이 없잖아. 전 세계 인구가 얼마 안 됐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의 뭐 3분의 1 정도도 안 됐죠. 4분의 1, 5분의 1 정도 될까? 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도 깨끗하죠. 요즘에는 그 옛날에는 농사 지을 때 농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농사가 잘 되고 요즘에 얼마 전에 봤잖아요. 벼 멸구가 꽉 차게 생겼다는 거죠. 그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가로수에 이런데 밤에 가면은 벌레 때문에 다니지 못하겠다. 등불 여기저기서 사람은 달라붙어서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과잉 번식이 환경이 과잉 번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것도 다 망가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세상이 이렇게 뭐이든지 다 풀리지 않고 자꾸 꼬여가는 겁니다. 꼬여가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큰 싸움이 나게 되죠. 원래 그렇습니다. 이웃집도 마찬가지잖아요. 톡닥톡닥 해가지고 감정이 좋지 않았는데 자꾸 싸우다 보면 점점 감정이 쌓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큰일이 납니다. 그래서 이웃집에서 이렇게 살면서 그걸 아셔야 돼요. 저놈이 정말 미친놈이다 해도 자꾸 깐작깐작 하면서 성질 돋구다 보면은 큰일을 당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심리를 잘 아는 사람들은 뭐 옛날에 이런 말 있잖아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그렇습니다. 미친놈이고 정말로 경우에 어긋나는 짓을 하더라도 저놈을 내가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살려면은 깐지락깐지락 하면 안 됩니다. 저도 여기 살면서 숱하게 봅니다. 뭐 어디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면은 그 뭐냐 아파트 나가서 20m 밖에서 담배를 피우라고 방송을 수십 번을 하지만은 그 방송만 한다 뿐이지 그 듣지를 않습니다. 전화가 또 오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